좋은 점이 뭐냐면 큐카드를 들잖아요. 예. 요게 또 멋나거든요, 들고 있으면. 예. 근데 호동이 형을 가만히 뵈면은 그 큐카드를 그냥 아래에 성의 없이 너무 아래로 들고 계세요. 예. 성의 없이. 원래는 MC는 이거를 얼굴을 보이게끔 해야 돼요. 네. 어떻게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이러고 하는 거예요? MC인지 알아볼 수 있겠고요. 예. 내가 MC인가? 네. 저는 이걸 안 들고 있으면 MC인지 몰라 하세요. 그래서 몇 번 프로그램 하는데 제가 게스트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프로그램 PD님도. 그래서 이걸 제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분위기. 왜냐면 네가 좀 억지스럽게 짜왔어. 제가 유시원 선배님이 예전에 눈웃음으로 날리셨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요즘 차제리 눈웃음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어색하다, 어색하다. 네, 끝났습니다. 자, 홍콩 따라오는 분이 이어서 이름하여 아멜리노! 자, 오늘 1라운드 MC의 구성설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유시원과 쿨하게 잊어버린 여자 박서연! 예. 상대가 박성현 씨입니다. 어떻습니까? 아, 박성현 씨는 뭐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같이 했었어서 그 예전에 예. 호기심 천국을 한 4년 반 정도를 같이 했어서 박성현 씨 울지 마요. 너무 재밌는데 스타 호기심 만나보시죠. 호기심. 호기심. 해결. 그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예. 박성현 씨는 잘 모른다는 얼굴이신데 기억이잖아. 유시원 씨 처음 보셨을 때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좀 남으세요? 김원준 씨가 자기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생겼다고 딱 봤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지금의 그 송중기 씨 느낌. 그러니까 막 송중기 씨가 막 아주 막 조각 같은 미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샤방하고 막 너무 그 예. 막 귀엽고 스타일 좋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귀여우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네. 원준 씨는요? 사랑스럽죠. 자, 그럼 뭐, 유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녀와의 전쟁. 네. 벌써? 벌써 이거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아내와 뭔가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가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저랑 이제 가장 많이 했던 배우가 세 분이 계세요. 그 최지우 씨하고 명세빈 씨하고 세 번 했고요. 그다음에 김희선 씨하고 두 번 하고 MC를 한번 지금 이제 인기 가요 우리 천 씨가 네. MC 하시는데 이제 예. 그때는 TV 가요 20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그녀의 진짜 그 세 분 중에 누굽니까? 김희선 씨 얘긴데요. 김희선 씨. 아 근데 그 김희선 씨가 이 방송 보면 괜히 기분 나쁠까 봐. 제가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네. 네. 김희선 씨가 굉장히 그 톡톡 튀는 신세. 그 당시에는 뭐 X세대도 저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세대라는 단어가 막 나올 때. X세대 전. 저기 우리 공감하시죠? 아주 그냥 톡톡 튀는 거로는 뭐 그 당시에 김희선 씨를 따라갈 여배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가 한참 이게 최고일 때예요. 박진영 씨의 노래를 소개를 딱 하고 김희선 씨가 자꾸 어디 가더라고요. 생방송에. 안 와요. 노래가 끝나가는데. 생방송인데? 네, 없어졌어요.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작가들이랑 이제 우리 매니저들 막 자꾸 난리가 나는데 없어요. 근데 노래는 10초 후면 끝나요. 예. 대본은 있고 그 분량이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이러는데 빨리 찾아봐 그런데 안 와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불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예 지금 제 옆에 김희선 씨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예. 사실은 김희선 씨가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해서 박진영 씨 대기실로 가서 춤을 배우고 오겠다고 지금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우리 김희선 씨한테 우리 그 춤 한번 다 같이 배워보면 어떨까요? 막 이런 멘트를 막 늘리고 있었어요. 진짜 네. 근데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자기도 놀래가지고 김희선 씨 왔네. 한번 올라오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해서 올려서 네.